인생에 저는 이제 영웅으로서 히어로서 생각하고 뽑았다 아닙니까? 그렇죠. 뽑았는데 이제 뽑고 나서도 보니까 이제 실망감이 이제 계속 이제 나타나. 아니 그들이 예. 저 자기들이 뽑는 거는 좋은 사람을 뽑았지. 예. 뽑았는데 시대가 예.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 그러니까요. 이럴 때는 신인이 필요한데 예.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보편 타당성을 따라가지. 예. 여야가 아닌 대통령을 뽑았냐고. 그렇잖아. 예. 그 보편 타당성을 따라갔으니까 그들에게만 책임 있는 건 아니야. 예. 그렇잖아. 아, 예. 아, 내가 준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믿음이 안 가는 거야. 예. 보편 타당하지 않으니까. 예. 그렇잖아. 예. 그 사람들의 진리는 역사 시대 흐름에 따라 변화하지 않는 보편 타당성한 만물의 이치. 이렇게 본단 말이야. 예. 근데 이게 실제는 반대야. 진리는 역사 시대 흐름에 따라 변화하지 않는 예. 영원한 진리란 말이야. 보편 예. 타당한 게 아니야. 예. 그러니까 10명 중에 9명이 옳다 그러면 그게 진리가 아니야. 예. 그래 그래. 예. 우리는 그걸 10명 중에 9명이 옳으면 진리야. 예. 그럼 10명이 도둑놈이면 9명이 도둑놈이 도둑놈을 따라가는 거야. 예. 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국회를 통과한다고 해서 그 법이 진리가 아니야. 예. 그죠? 보는 게 안타깝더라고요. 너무 뭐. 지지율도 낮고 뭔가 국민들한테 존경이나 좀 지지를 못 받는. 그런데 내가 볼 때 지지율 낮을 이유가 별로 없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봐. 예. 대통령이 지금 내 것이 뭐 1억을 주겠다 이래 할 수는 없잖아. 예. 그 사람은. 예. 근데 자기가 뭐 특별히 잘못하는 게 뭐 있냐 이 말이야 지금. 물론 응? 예. 내가 같으면 지난번 수재 났을 때 예. 그 집에서 못 나갔잖아. 예. 나는 그냥 이제 반바지 입고 예. 그냥 기어나가 물, 예. 물난리 난 데 가서 예. 대통령이 직접 호랑이 들고 호랑이 물고 이리 가세요. 저리 밑에 뭐 이러고 뭐 물 저북저북 걸어가는 거지 뭐. 예. 어? 그럼 참모들이 막 옷 다 젖어가지고 막 예. 따라올 거 아니야. 예. 어? 그럼 막 지휘하고 막 이리 가고 그건 멋있죠. 예. 그러면 한번 넘어지기도 하고 말이야. 아니 그런 장면이 찍히면은 예. 저 사람은 우리와 같이 가는 사람이야. 저 사람이 대통령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주 쇼를 해야 되는데 사람이 순수하니까 그런 걸 못하지. 실제 36개라는 건 국민을 속여야 되거든. 그럴 때는. 무슨 말인지 알죠? 국민을 속여. 가서 막 수제 현장에서 그냥 옷, 그냥 물에 대통령 옷이 그냥 양복 입고 나가죠. 일부러 반바지 입고 안 나가. 양복 입고 가가지고 이까지 물이 올라오게 막 이만큼 오게. 아저씨 막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지휘를 하는 거야. 사람 꺼집어내주고, 막 예, 웃고 나오고. 예. 아이, 카카, 그럼 좀 하지 마세요. 마음이 좀 말리고, 얄만 자리가 하고, 막. 이런 걸 볼 때, 이 동질감을 느껴요, 국민이. 예. 근데 아니, 나는 뭐 수재 나는데 차가 못 나가니까 그냥 안에 대기하고 있었다, 이거는. 전화로 지시하고 있었다. 그치. 전화로 지시, 이거 안 되는 거야. 그냥 뛰쳐나가야 되는 거야. 야 이거 못 가냐? 그 차는 나중에 와. 나 걸어서 간다. 집무실까지. 가다가 막 비 맞아가지고 그냥 그 반포대교 가다가 막 물에 휩쓸리고 막 이래야. 아 그래 안 그래? 맞습니다. 좀 떠내려가고 말이야. 이게 쇼맨진인데 그거 한 방이면 대한민국 국민은 하나 되거든. 예. 실제 그런 기회를 줬잖아. 예. 그래 천우 신조가 기회야. 예. 그 역이용하는 게 손자병법이에요. 예. 아, 그래, 안 그래요? 예. 응? 국가적인 재난이 왔을 때, 예. 박근혜가 말이야, 저 배가 뒤집혔을 때, 예. 바로 내려가는 거야. 머리 안 하고, 그냥. 어, 막 바로 예. 모자, 예. 모자 쓰고, 머리는 무슨 머리야? 예. 모자를 쓰는 거야. 예. 민방위 모자 있잖아. 예. 그럼 민방위 모자를 탁 들었어요. 예. 박근혜가. 예. 민방 머리 할 필요 없잖아. 예. 그치, 청와대 돌아올 때까지 쓰고 있어야 돼. 예. 민방위 모자 가지고 와. 예. 바로 출발해야 돼. 예. 헬기 대령해. 예. 딱 타면 청와대에서 예. 30분이면 현장 도착이야. 예. 아, 맞아, 맞아. 지휘봉 딱 들고 나타나. 그 멋있잖아. 예? 말하자면 이렇게 역경을 반대로 이용해야 할 때 국민들이 하나가 된단 말이야. 예. 그래 나는 그걸 우리는 지도자가 국민을 속인다고 하는 거야. 그런데 예. 국민이 원하는 게 그거야. 예. 배불리 먹지 않은 게 아니야. 예. 그런 사람과 같이 있고 싶어 하는 거야. 그런 예. 대통령과. 예, 맞습니다. 아, 맞아, 안 맞아. 예. 응? 나는 그 방법을 다 알고 있고 그걸 피해갈 수가 있는데 이 참모들이나 우리의 이 인간들 머리에는 거의 없어. 예. 응. 정말 저로의 기회 아니야? 예. 응? 예. 딱 갇혔대. 아니, 내가 여기 갇혀 있을 사람이야. 가자! 그래가지고 나가는 거야. 예.
국민이 떠내려가고 있는데 지금 지하가 침수되고 있는데 내가 이 높은 데 앉아가지고 지금 모여서 뭐 전화로 지시하고 있을 시간이 없다. 가자. 현장으로 가자. 이렇게 되면은 대통령이 엄청 올라가 버려요. 아, 그래, 그래요. 뒤뚜들 맞고, 뭐, 그거 뭐, 뭐, 그, 거기 몸에 상처 날 일 없잖아. 그래서 그런 게 좀 아쉽지. 그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알겠죠? 예. 밖으로도 철회의 기회를 놓치고. 맞습니다. 예. 지금 정치인들도 여야에 그런 사람이 없었어. 예. 그래, 안 그래. 예. 그런 현장으로 가려고 왜 그냥 무조건 무대포로 그냥. 야, 저, 청와대 헬기 가지고 와. 이거 타고 막 그냥 반포대기 위에서 내려, 밧줄 타고 내려갈 수도 있어. 그래, 그래. 어, 저 사람이 누구야, 대통령. 네? 난리 나지.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 쇼맨십도 있어야 되네, 국민 앞에는. 근데 이제 인기 올리는 거는 그렇게 아무나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럴 때 제일 좋은 게 도로가 막히고 차가 막히는데 사람들 보는 앞에 대통령이 걸어가고 있는 거야. 차들은 맥혀가지고 물 좀 보거든. 제목 좀 지하도 물 맥힌 데 가서 확인하는 거야. 그러면 저 사람 누구야? 저 대통령 아니야? 걸어가는 거지. 어때요? 응? 멋있잖아. 얼마 우산 치워. 우산에 없어. 비뚜대를 맞아. 그러다 다른 참모들은. 영화의 한 장면 같이 보입니다. 다른 참모들은 우산 쓰고 따라가는 거야. 그런데 대통령이 우산 던져버리니까 다들 던져버려. 다 비 맞고 따라가는 거야. 이런 장면이 지금 차가 막혀서 이 막 화딱 지나 죽겠는데 대통령이 지리 가고 있으면 마음이 달라져요. 응? 야, 대통령도 이렇게 고생하는구나. 비 맞아가면서 그냥 우산도 안 쓰고 그냥 현장으로 가는구나. 멋있다. 그 모자, 방이 민방위 모자 탁 쓰고 가든지 모양 비를 맞든지 둘 중에 하나야. 내가 비 온다고 출근 못할 것 같아. 물이 맥혀. 그러면 그 하수도가 맥힌 데 대한 책임을 자기가 져주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 우리나라 제일 잘 사는 강남에 차가 맥힌 거 있다고 해놓고 앉아있냐 그거. 이렇게 보는 걸 무마하려면 나가야 돼. 나가서 빗속을 걸어야 돼 그냥. 그리고 물 속에 지하도 물이 가져서 그저 네거리를 그냥 서서 건너, 물을 넘실넘실하면서 건너가야 돼. 카메라들 난리 나는 거야. 국민들이 막 영상 찍어서 막 방송을 보내줘. 카메라 없어도 금방 뉴스에 나와. 그렇잖아요. 야, 뭐 물 난리 났다고 막 직접 걸어서 집무실까지 용산까지 가는 거야. 가는데 야, 현장으로 가자. 그리고 용산을 또 안 가요. 현장 가서 장 만들고 야, 저거 좀 야, 비서 보고 야, 같이 좀 들어. 막 옮겨주고 막 이걸 해야 되는 거야. 그걸 나는 참 그걸 왜 안 하고 앉아서 전화로 지시했습니다. 뭐 어쩌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좀 아쉽지. 그러나 그 대통령으로서 일반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그 나가는 용기가 나겠나. 나는 이제 그렇게 할 사람이지. 뭐 국민의 마음을 그냥 순식간에 사고. 막 그래 안 그래? 정치 백단 차이네. 뭐 엄청난 차이. 그러니까 아주 안 좋을 때를 역으로 이용해서 이 국민적 인기에 인기로 오신 기회를 하늘에서 준 거야. 천우신조야. 밑에 뭐 저쪽도 다 맥혀있지. 이쪽도 맥혀있지. 아크로팰리스에서 보면 갈 데가 없는 거야. 그럴 때 그 물구덩이를 걸어와야 돼. 막 옆에서 가까 왜 걸어와. 빨리. 야, 따라와. 팔로미. 데리고 가는 거야. 또 저 오리 때 뭐 건드리고 가듯이. 대통령이 맨 앞에 서고 뒤에 비서 뭐 운전수 보자한다. 따로 좋잖아. 그러니까 하염없이 빗속을 막 가면서 지시하고 막 경찰서에 전화하고 막 소방서에 전화해가면서 막 멋있잖아요. 그것이 대통령의 우리 국민이 바라는 대통령 모습이야. 그렇죠? 용산 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그 마음도 용산에 가야 돼. 마음도 마음도 비가 오면 용산. 마음 육체만 청와대 떠나가 되는 게 아니요. 마음도 청와대를 떠나. 국민들 속으로 진입해야 돼. 그거를 나는 보고 뭐 그 사람 나쁘다 하는 게 절대 있을 수 있어. 그러나 아쉽다 이거지. 기회가 아깝다. 참 저런 기회. 하늘이 준 기회를. 아주 저런 기회. 모르고.